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반원을 그려줄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14.4cm. 이번엔 안쪽에 반지름 8cm 원을 그려줍니다. 그린 원을 잘라내주세요. 펼쳐서 반을 잘라주고 작은 반원을 잘라냅니다. 원단을 반으로 접어 반쪽 패턴을 올려 재단합니다. 원형 원단의 겉과 겉을 맞대고 핀으로 고정 후 봉지합니다. 봉지 후엔 시접을 0.3cm로 잘라주세요. 시접이 적어야 원의 모양이 더 예쁘게 나와요. 모자를 뒤집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손으로 이음새 부분을 만져주면서 다리미로 꾹꾹 눌러가며 모양을 잡아주세요. 얼추 형태가 나왔죠? 이제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긴 끈을 반으로 접어 다립니다. 그리고 또 반에 반을 접어 다려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접은 면끼리 맞대어 접어 다려줍니다. 긴 끈의 옆면을 맞대어 봉지하면 동그란 끈의 형태가 나와요. 시접을 반으로 갈라주세요. 다시 모자를 뒤집어서 만들어준 끈을 모자의 시접에 맞물려 바인딩 봉지합니다. 봉지하고 나서 다림질을 하면 훨씬 완성도가 높아져요. 이번에는 작은 끈을 만들어서 모자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끈을 고리 형태로 동그랗게 시침하고 모자 중심에 달아주세요.